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에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예수님의 기적을 또 보고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이 소문이 소문의 꼬리를 물고 널리 널리 무섭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표적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세상에 오리라고 예언된 그 선지자 구세주인가?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는 것일까요?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원할 임금, 세상 임금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 메시아, 참 구세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흥분하고 자기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결코 달갑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도리어 위험한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아는 것처럼 군중의 힘, 무서운 것이죠. 원하지 않아도 군중의 힘은 본래의 의도를 떠나게 하고 본연의 길을 변질시켜서 바꾸게 하는 것이 군중의 심리입니다. 군중의 힘이죠. 현재의 사람들의 반응은 이상 칭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이라니 예수님의 의도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럴 때에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홀로 다시 떠나가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는데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구세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세주는 정치적, 사회적인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을 또 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아왔고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의 능력,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정치, 사회적 탁월한 능력을 갖춘 정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지도자로 삼으려고 환호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역할은 헤롯 땅이나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독립과 번영을 가져다 줄 왕으로 삼으려는 것이죠. 정치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세주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 민족의 구원, 독립과 해방은 예수님의 정치적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만들어 이루어보려고 하는 그들의 정치적 야심,
그런 것들을 보게 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처럼 세상적으로도 탁월한 능력을 행하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나 헤롯 땅으로부터 해방시켜 그들이 거기서 구속받은 것에서부터 해방받고 싶은 정치적 야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임금이 되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 사회적 방법으로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사람 몸으로 입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완수함으로 인류의 죄와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인류로부터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 오신 구세주라는 것이죠. 이런 사명을 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임금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도리어 죄인 되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려 오신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세주 예수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세주는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고 있구나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흐르는 예수는 과연 누구신가? 예수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의문, 질문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것은 산이 좋아서 산으로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산이 좋아서 산으로 간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산이 좋아서 산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의 뜻과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던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변화산에 가셨고 십자가를 앞두고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좌에 계셨던 분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후로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모습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를 만나기 전에도 그리고 사람들을 만난 후에도 예수님은 기도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물며 기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이처럼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피곤한 중에도 기도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이 몰려올 때도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무리를 돌려보낸 후에도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의 원대로 할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봅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홀로 올라가십니다.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되시기까지 홀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이 구세주 사명을 위해서 당신이 끝까지 그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이시기에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죽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홀로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 홀로 산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 미명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따라서 오늘도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오늘도 계속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빛된 거룩한 자녀들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2번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상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지난주일 1교구, 4교구
VIP 초청잔치에 오신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잘 정착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명단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달에 또 2교구, 7교구에서 VIP 초청잔치를 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축복하시고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월요일부터 14일날까지 종교개혁지 순례여행 가시는 팀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또 장로님들, 성도님들을 안전하고 평안한 순례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 가 있는데 나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또 자녀 경제를 축복하시고 기도의 체험을 주소서. 20대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되었는데 여야가 합력하고 잘 소통하며 민생우리하는 국회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정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으로 고통받는 구마모토현과 에콰도르, 전쟁,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상처와 치유, 회복과 복구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